반갑습니다. 저희는 컬링 국가대표 남자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민현이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컬링 국가대표 리더를 맡고 있는 남윤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컬링 국가대표 세컨을 맡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컬링 국가대표 서드를 맡고 있는 박종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킵 김수혁입니다. 네, 컬링은 한 팀당 4명씩 1인당 2개의 스톤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반대편 하우스에서 반대편 하우스로 투구하는 거고요. 그렇게 롤 16개가 다 가면 1엔드가 끝나는 것이고 그걸 총 10엔드를 하는 경기입니다. 킬핑은 저하고 박종덕 선수가 맡고 있고요. 외국은 타고난 체격이 크기 때문에 동등하게 가는 것보다 저희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트레이닝으로 덩치와 근육을 더 만들어서 세계 선수들과 견주어서 파워나 스피드를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컬링장이 많이 없고 또 빙질, 아이스 상태가 캐나다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캐나다 가면 일단 거의 뭐 저희가 생각하기엔 좋은 빙질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회 전에 가서 훈련을 많이 하고 대회에 가서 그 감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가니까 아무래도 캐나다가 더 처음 한 올림픽이다 보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화이팅! 화이팅!